네. 오늘 불사조의 테마는 제약바이오로 보여집니다. CMO 관련주 또 챙겨오셨는데요. 선정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CMO 관련주는 위탁 생산이라는 뜻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려고 생산업체와 계약해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 관련주 중에 조금 뜰 수 있는 종목, 바이오 종목이 최근에 많이 눌렸는데 그렇죠. 이 안에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쪽 섹터 흐름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CMO 업체들은 우리가 뭐 널리 알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시총인 큰 기업에게 오르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오늘 같은 날에도 의미 있는 라인에 깨고 있는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ST팜을 보겠습니다. 자, ST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바이오 전반적으로 주가 지금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보다는 좀 나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탑픽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인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조금 약세이긴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시가 떨어질 때 덜 빠지고 증시가 오르려고 그럴 때 좀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우리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개발하는 생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덱사메타손, 클로로킨, 키모스타트 같은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고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소염제 덱사메타손에 꼭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화일약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이노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 글로벌 유통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1월 27일에 금호 HT가 다이노나 흡수합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일약품이 좀 강세를 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다이노나이기 때문입니다. 2월 1일 날은 다이노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치료제의 항체 개발을 위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최근에 이슈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일약품 지금 선정해 주셨는데 현재가는 12,9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6.61% 급등한 네. 상황인데요.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때 작년 8월 달에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기관들이 이제 관심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고 지금 오늘 이제 또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의미 있는 라인을 항상 지지가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주봉 20주선 라인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 월차트 기준으로 지금 이번 달 거래량을 모아가면서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다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연차트도 마지막으로 체크해드리면 작년에 대량 거래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다날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거래량이 나온 종목이 올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12,000, 뭐, 한 600원에서 900원 사이 편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14,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조금 더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차 14,000에서 15,000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12,000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2,950원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4,000에서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화반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